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백배의 축복을 맛봅시다. 자, 이건 이런 말씀 가지고 성경적 물질 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 예수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설교였지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다 들어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산상수훈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복 비전으로 시작해서 지난주일까지 성경적 기도 원리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물질에 관해서, 여러분 가장 민감한 물질에 관해서 영적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물질, 재물,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사느냐, 물질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느냐. 아,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막 벌벌벌 떨어요, 돈이라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느냐, 즉 바로 결정되면 어떤 시각이냐니, 어떤 시각,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물질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정막강산이고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돈에 일희일비하고 있어요. 돈, 돈 좀 있으면 어깨 힘주고, 돈 없으면 힘이 쫙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고, 돈에 대해 중심에서 돈 중심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돈에 지배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돈이 없으면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이 불안하고 좌절 속에 빠지죠. 그러나 돈이 있으면, 돈이 또 있으면 마치 비단에 술 넣은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그냥 확 튄 것 같은 이런 삶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물질 만능주의라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적 관점의 물질 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적 관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물질관하고 우리하고 달라야 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물질 중심의 삶을 뭐라 그랬어요? 예털이라 그랬어요. 예털.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 받기 전에는 뭐 돈 중심으로 살았지요. 뭐 돈, 오직 돈이지요. 여기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여기에 모든 기준이 돈이지요. 이게 창세기 6장의 불신자 때 가졌던 예털입니다. 이 예털을 과감하게 깨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에 불신자 때 그 모습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예털이 안 깨져. 예털이 간단하게 말하면 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물질. 물질 갱신이 안 된 거 깨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딱 보면 알아요. 물질에 대해서 발발발 물질 이게 다거든요. 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은 안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도 달라져 버려요. 우리 교회 집사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가끔 따라오긴 해. 왜 안 오냐. 그러니까
교회 돈 내기 싫어가지고 헌금 그 주머니 돌리니까 그 아리씨 안 온디. 그런데 우리 교회 때 우리 개척할 때는 10년간 헌금 안 돌렸어요. 뭐 내가 사례를 안 봤는데 뭐 헌금 돌릴 거 뭐냐. 저 통도 뒤에 놓고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들려면 드리고 말라 말고 예배 끝나고 나서 딱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헌금 들고 가서 보낸 거만 가서 기도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편이 가서 여보 당신 좋아하는 교회에 있다라 가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헌금 안 돌려 헌금 안 돌려. 그래가지고 진짜야 진짜야 그거 보니까 헌금 안 돌리거든. 우리 게 다니었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뭐래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집을 바쳐버렸어요. 집을 바쳤다고 이 땅 사러 올 때. 니 어떻게 집도 없어. 하여금 하나님 알아서 딴 뭐 채워주겠지요. 대책도 없이 빠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져. 물질관이 달라져. 헌금만 그 몇 푼 안 하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찔러가져. 헌금관이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변화된 옛들을 깼냐, 안 깼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성경적 물질관을 확립해서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증거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늘에 쌓는 지혜 인생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안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적 물질관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 뭡니까? 단순히 물질이나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포함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다시 말해서 내 가치관의 기준이 되고 내 성공 실패의 잣대가 되는 것, 이걸 보물이라고 그래요. 보물, 가장 아끼는 그 보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 보물이에요. 그거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 이걸 보물로 생각하죠. 명예. 또 어떤 사람은 권력, 또 어떤 사람은 지식, 이게 뭐 지식 이 자기의 보물이죠.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건강, 이게 자기 보물이죠. 뭐 얼마나 몸을 생각하는지 그냥 말로 24시간 몸 생각이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자가 보물로 여기는 이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쓰느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 쓰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보물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돈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쓰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이것이 결국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한 거야.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창고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랬어요. 좀과 동록이 해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을 먹는다 말은 뭐요? 옷을 못 입게 만든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어복이 아주 중요해서 어복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또 동록이 뭡니까? 구리에 녹이 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된다 그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된다. 또 도둑이 도둑질한다. 도둑이 도둑질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내가 쥐고 있어도 그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다. 의미가 별로 없다, 그거. 물질은 아주 순간적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늘 창고는 좀이나 동독 해야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는 곳이다. 하늘 창고에 쌓아두란 말은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하나님 뜻에 쓰임 받도록 해라. 그것도 적시로입니다. 적시로 사용하라는 얘기. 감동이 오면 바로 적시로. 저는 이 기도하면서 또 삶 속에서도 감동 오면 적시로입니다. 적시로. 좀과 동록이 그렇게 왜 생기느냐. 좀과 동록이 생기는 것은 쌓아두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쌓아두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과 동록이 생겨요. 여러분 옷이 있잖아요. 옷을 안 입고 그냥 옷을 안 입고 옷장에만 가는 옷 있을 거예요. 안 입고 옷장에 계속 있으면 그 옷이 어떻게 해요? 그냥 좀 먹어본다니까요. 옷이. 그 저는요 한 3년 지나면 옷 다 줘버려요. 어제도 또 탁 줘. 막 그냥 줘버려요. 없어 옷 없어 그래 또 사야 돼. 왜 그걸 넣으라고 입지도 않으면서 그걸 넣으라고 아, 남들한테 주면 될 텐데 그걸 왜 그렇게 조미 먹도록 냄새 나도록 그래 집에 넣어놓냐 막 그걸 다 손버렸다. 썩어 문드리지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 썩어 창고에 냉장고에 막 그냥 막 자국 쌓아놓고 썩을 때까지 나 또 안 줘. 남 주니까 아까웠어.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그 지도 안 쓰고 남도 못 쓰게. 하늘에 쌓아두시 바랍니다. 나무리 복음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면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남에게 주면 하늘에 쌓는 거라고. 언제까지 물질을 소유하고 있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인간이. 저는 지구상에 제 이름으로 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 재산하고 한 개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교회 버스. 교회 모든 본거 버스. 어제 아주 고지서 강서 경찰서에서 왔더라고. 출두하라고. 왜 교통위반해가 세금을 벌금 안 냈냐. 나는 모르는 사건이에요. 내 이름으로 되니까 내는데 온 거예요. 매일 온다. 오늘도 하나 들고 와서 위반을 많이 하니까 차가 전부 내 이름 다 되니까 위반을 많이 하니까 강서 경찰서에서 계속 내는데 날로 옵니다. 그 제발 좀 또 누구 이름 좀 해놓으면 좋겠구만은. 맨날 내 이름 몰라. 내가 맨날 그거 가지고 들고 오면 또 세금 내고 어떻게 그걸 위반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거 외에는 지구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본주의 선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목사가 막 어느 교회 목사들은 막 꼽치는 게 많은가 보대. 오늘 주님 부르면 아무 미일 상 없어요. 조용히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유언 없어. 뭐 죽게 시에 욕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다 주십니다. 막 달랑할 필요도 없고 막 다 주신다. 백별한다. 그때는 단어가 백 밖에 없으세요. 더 이상 줄 게 없대. 하나님. 100배의 축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즉시입니다. 즉시. 사단은 다음에 생각 좀 해보고 기도해보고 의논해보고 다음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생계에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지금 장로님들 지금 다 나오지도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다음 주 중에 한번 장로님들만 모시다 놓고 좀 위로 좀 해야 되겠다. 이 어려운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들 더 어렵겠지. 뭐 이렇게 여러모로 어려운 게 참 많을 거예요. 또 안수집사 권사님들 또 그 다음 주에 내가 좀 위로하려고 그래. 이 지금 시대 위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다들 어렵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도 지금 정부가 이렇게 어렵게 있으니까 국민들을 위해 처음이에요, 처음. 긴급 재난지원금을 각 가구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순환의 숨통을 좀 트이게 하자. 그런 의도가 있어요. 사실 물건을 만들면 소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손님이 와야 말이지. 그래야 경제가 만들고 팔고 또 그렇게 또 만들고 팔고 이래야 경제가 확 돌아가는데 이 만들기만 하는데 살 사람이 없단 말이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소비가 정체돼 있어요. 소비가 안 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에 재난지원금 그걸 다 지불을 했다 하는데 8월 말까지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8월 말이 지나고 나면 8월 말까지 사용 안 하면 다 국고로 다시 그렇게 귀속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라는 것입니다. 꼭 물질뿐만 아닙니다. 시간으로, 몸으로, 가진 달란트로 헌신하는 것이 전부 다 하늘 창고에 그렇게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헌신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3장의 불신 영혼들을 살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와 운명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죽으라고 오직 돈입니다. 가난한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돈입니다. 돈만. 가난할수록 더 그래요. 전부 다 그냥 무너질 바벨탑인 줄도 모르고 누구나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직 돈입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 버는 데만 그렇게 혈안이 돼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돈에 대해서는 부모도 죽여요. 돈. 온갖 속임수로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분들은 명예 권력이 최고인 자고 명예 권력에 목숨을 겁니다. 그냥 생을 걸어요. 그게 단 줄 알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왜 일생을 거기 드립니까? 전부 다 지금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살고 있어요. 이런 사단이 주는 예틀을 이것을 깨고 그리스도로 세틀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영적 진리를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밖에 이걸 모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교회. 함께 사역을 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각양각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감동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안 봐.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중심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 아, 하나님이 그래서 저분을 특별히 축복하시겠구나. 참 보배 같은 분들이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아무도 모르는데 각양각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헛되이 받는 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사람이 모르도록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 아는 순간에 아, 내 상급이 날아가는데 그런 느낌이 돼요. 사람이 모르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예수님이 반복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120일 동안 만드는데 뭐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 결국은 누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지만은 결국은 너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 소망에 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고생시키시는 분 아니에요.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 다시 말해서 생명 살리는 복음 사업,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사업에 생을 걸 때, 생을 걸 때. 지난 금요일도 우리 집사님 부부가 가족들하고 찾아왔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을 병에서 하나님 치유해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을 걸어라. 제가 이렇게 못해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교회를 한 주도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느냐. 언제 불신자와 나와 차이가 난다는 걸 느낄 수 있느냐. 생을 걸 때였어요. 올인할 때였습니다. 24시입니다. 모든 것 다, 모든 것 다. 당연히 물질은 들어가죠. 그게 뭐 가장 키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올인, 그러니까 생을 걸 때, 생을 걸 때. 그때 역사하시더라고. 대강 뭐 체면 치료하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용당하지 않더라고요. 생을 걸 때 결국은 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한 영혼 구원해서 했는데, 하나님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내 나를 축복하신 나의 일이더라고요. 장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다. 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거기에 생을 거는 것은요,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여러분 후손들을 위한 거예요. 후손들을 위한 거라고. 우리 형제들은 모일 때마다 그 사람,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축복하신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고 무슨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내놓을 거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재산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남겨주세요. 이 언약을 잡으시고 영원한 하늘 창고 여기에 보물을 삼는 참 지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입니다. 21절입니다. 너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최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보물로 말씀하시는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당연히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너 마음도 거기 있다. 있게 돼 있지요. 마음이 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요. 보물. 지금 여러분 혹시 뭐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영계 성도는 그런 시간도 없겠지만 집에 만약에 다이아몬드 10카라짜리가 하나 있다. 그 몇 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딱 넣어놨다. 어디 뭐 이렇게 금고라든가 넣어놨다 있으면 나와있지만은 늘 생각이 거기 있을 거예요. 나와있지만 아 생각이 있어. 보물인 것이 내 마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여기 앉아 2부 나온지 3부 나온지 권사님이 그런 말했어요. 남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줬대요.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줬는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컸던가 봐.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이렇게 너무 좋고 이쁘고 너무 바짝바짝 너무 황홀하니까 이걸 쳐다보고 그 목사님 보니까 늘 웃거든 쳐다보면서 아,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구나 이랬는데 사실은 지는 다이아 반지 보고 좋아가지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재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포괄적인 말씀을 보물 하다가 24절에 바로 재물이다 이렇게 구체화하지요. 구체화할 시기잖아요. 재물이 뭐냐? 헬라말로 마모나스 영어로 만몬이랍니다. 재물이란 여기 뜻이 이 무슨 말 뜻인가 하면요. 돈이 신이 되어 돈이 신이 되어 인간을 지배한다. 만몬. 그 돈이 지금 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 신이에요. 만몬 시대에요, 지금. 돈이라고 하던 부모, 형제, 부부도 없어요. 돈. 인간이 돈을 볼 때마다 갖고 싶지요. 자. 좀 가지면 어떻게 쌓고 싶죠. 가지고 쌓고 싶죠. 그다음 뭐요? 그 쌓아놓은 돈 기대고 싶죠. 그것이 다 그거에 있으면 세상 부를 게 없어 보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런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를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 그래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 넘치는 법이 없다. 저수지가 물이 많으면 넘쳐야 되잖아. 절대 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끌어들어도 차지를 않는데. 그래서 결국 뭐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뭐 예수는 그리스도들 속에는 뭐요? 돈이야. 내 그리스도는 돈이야. 돈이 모든 해결자야. 저 딱 박혀 있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오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눈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 눈. 눈에는 좋고 아주 눈, 성한 눈이 있고 나쁘고 상한 눈이 있다 그랬어요. 좋은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다. 몸의 일부인 눈의 역할이 몸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눈은 인간의 삶을 인도하는 인생관, 가치관 눈. 이 인생관이 이 성한 상태로 있으면 바람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눈이 상해버리면 그 인생은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 아무 의미 없는 그 어떤 눈이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버린 불신자처럼 상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 분별력이 없지요. 영적으로 어느 것이 소중한지 모르지요. 눈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야 언덕이구나 계단이구나 이게 지금 내리막이고 오르막 눈이 다 파악하잖아 눈이. 그러니까 이 상한 눈 영적으로 상한 눈을 가지고 분별력이 없어. 어느 것이 소중한지 몰라.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상한 상태가 되어 버리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뭐냐? 돈이라 그랬어.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멀쩡하던 눈이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워져.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했냐? 돈 때문에 그래. 눈이 상해버렸어. 돈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뭐 여러분 교도소 간 사람들 거의 80%는 다 돈 때문에 가서 돈. 돈을 어떻게 가? 돈 뭐 정치인들 뭐 굉장히 돈. 돈에 눈이 어두워.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끝이 없다니까요. 돈 몇 천억 몇 조를 가져도 만족 못해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돈을 하나님과 혼돈하는 거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지? 돈 하나님 혼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 속에 한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인생의 목적이 영적 시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물질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어떻게 좌지우지 되죠. 그냥 사실 탐심으로 재물을 대하게 되면 재물은 마치 인격체처럼 사람을 지배하게. 돈이 인격체처럼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런 존재예요. 사도 바울도 데모전서 6장 10절에 이 사실을 밝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얼마나 큰 유혹거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단이 돈, 인간들 돈을 좋아해. 돈 가지고 만신창을 만든 돈을 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 가지고 겸허하게 유혹합니다. 시험들 왜 시험됩니까? 건축한다고, 헌금 말한다고, 봉사를 한다고, 연기하는 뭐 기가 막히면 많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그래서 새로 생긴 찬양대에 대장할 사람이 없대요. 헌신들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밥 한 끼 사는데 얼마 되고 뭐 어때? 야, 밥 한 끼 사는 게 아직도 부담되는 교회인가? 제가 평신도 때 성가대 찬양대 할 때요 한 주 건너 회식 시켜줬어요. 장로님들이. 그래 무슨 그것도 협동 안수집사가 이 연합 성가대 대장이래 올라왔더라고. 아니 협동 안수집사 우리가 안수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장을 하냐 연합 성가대인데 그것도 이름과 지어달라고 아가표를 내가 지어줬어요. 장로가 백 몇십 명인데 대장할 사람이 없냐? 없대요. 왜 없냐? 부담된대. 이 담임 목사 마음이요 얼마나 어제 슬프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안 하냐? 가끔 회식이 되는데 돈이 좀 많이 드는데 그렇구나. 당의 서기를 보면서 당의 이분들 아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들을. 참 축복도 좀 받아야 되겠다. 까짓거만 매주일 끝까짓거만 시큰둥 이분들 돈 몇 푼 든다고 그거를 부담스러워 다 피하냐. 그리 사업하는 사람이 없냐. 장로가 백 몇십 명인데.
저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닌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네요. 축복 좀 받으라고. 부담은 사단이 주는 소리입니다. 축복 좀 받으라고. 축복받는 길이라면 내가 머리를 쳐박고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저는 장로가 된 사람입니다. 축복된 길이라면 머리를 쳐박고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수용로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하도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설적입니다. 전설 좋아하네. 뭔 전설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게 말씀하시니까 내 영적 자존심이 생을 걸었군 거예요. 있었어? 통장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내가 개인 통장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수백억 있는 사람을 찾게 했죠. 저는 개인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걸 어떻게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지 실제로 안 믿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실들을 체험한 분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영적인 욕심을 좀 과감하게 내는 자들 좀 나와야 되겠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놓습니다. 야곱처럼 한두 배가 뿌리지더라 축복 바꿔야 말겠다는 이런 좀 영적인 악착 같은 사람 나와야 되겠다.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교회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왜 시험됩니까? 거의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단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하늘 창고에다가 보물 삼는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생의 참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올바른 헌금생활입니다. 무엇보다 11조를 기본적으로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11조가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그 고백으로 드린 건 11조예요. 나는 이 물질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잠시 하나님이 쓰라는 곳으로 필요한 데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표현이에요. 이런 11조가 헌금 생활의 중심축이에요. 좀 기본의 기본. 11조를 안 한다 이 말은 내 생활 하나는 책임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 의지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 내가 삽니다라는 뜻이에요. 겁나는 소리입니다 이거. 11조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11조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을 하나님을 책임지라고 맡겨야 되는데 그걸 안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고 드린 게 11조인데 하나님 책임 안 지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 삽니다. 그래서 11조 안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11조가 바로 되면요 다른 헌금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거면 말할 필요도 없이 다 그렇게 진행되게 돼 있어. 어떤 분은 뭐 막 딱 11조만 딱 하고 헌금이 적은 11조도 아니에요. 몇 백만에 딱 하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해. 감사라든가 뭐 성경공부라든가 일치 안 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초기 황해도 재령의 동부교회라고 있었어요. 황해도 재령이. 이 교회 정찬유 장로님이라고 원래 이 조그만 학교 앞에 조그만 문방구라고 있었어요. 조그만 문방구를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뭐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수입이 적으니까 11조 드리고 나면 뭐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소득의 11조
이걸 내가 떼먹지 않더라도 이걸 안더라도 드리자. 내가 굶어가 죽더라도 십일조는 드리자. 차라리 십일조 드리고 내가 배고픈 게 낫지 않겠나. 내 신앙 양심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어려운 중에서 십일조를 드렸어. 굶어 죽을 각오로 십일조를 드렸는데 오히려 그 삶이 그때부터 윤택하게 지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건축 자재 상회를 했어요. 건축 자재 상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집을 새롭게 고치려는 건축 붐이 확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떼돈을 벌니까 대박을 친 거요. 엄청 돈을 벌었어요.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보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집을 새롭게 멋있게 지어야 되겠다. 때려가지고 자재들을 잔뜩 쌓아놨어요. 집을 지으려고 잔뜩 쌓아놨고 시작하려는데 교회를 딱 생각했어요. 순간 교회가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허름하고 초라한데 내가 집을 멋지게 지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내 신앙심 이래서 안 되겠다. 교회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우선 교회부터 짓자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들에 그때 돈이 3만 환이었어요. 3만 그 당시 3만 환이면 얼마냐? 지금 시세로 20억이를. 교회 건축도 전도사를 보내 가지고 일본으로 보냈어요. 일본을 보내가 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100년 앞서거든요. 그 교회 건축 양식을 그렇게 공부하도록 해가지고 그 가져온 거 가지고 교회 건축을 멋있게 지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금까지 기록에 남아있어요. 정 찬유장로.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의 문도 열어주신다니. 올바른 성경적 헌금 생활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는 생업 현장에 미치기 경제 이 그야말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낸 조지 스틴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런 고백에서 우리가 죽을 때 스스로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임. 죽을 때 질문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썼냐,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드렸는가가 될 것이다 그랬어. 형제 여러분, 본질적으로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1만 명 된다는 이 재직이 4,500명이 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 찬양하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찬양대 대장할 사람이 없느냐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지금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분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이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의논하고 모든 것을 기관들 부서들 보면서 도와주면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고 그게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돼지도록 힘차게 여러분 자존심도 없습니까? 외배손 안수집사 볼 때 얼마나 웃겼습니까? 속으로 이 큰 교회가 대장할 사람이 없어. 그것도 찬양 때 최고 찬양대인데 최고 지휘자의 최고 오케스트라의 최고 대원들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갱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복음을 위해서 237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한번 올인해 보세요. 예원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인물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정찬 장로, 정명주 장로 순서입니다. 내 목회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이름, 그런 인물 한번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입에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 우리 기독교에서 남을 수 있는 한국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주선도 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대표적인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헌신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처럼 이 땅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성경적 물질간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물질관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두만 품지 말고 중심을 다해서 올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히 기념을 승인 받는, 죽고자 한 살고 살고자 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금세 백배를 받고 내세 영생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